좀 놀라워요. 놀라워요? 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와인탕고 여러분, 루이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와인탕고 여러분, 레진쏨입니다. 저희가 그동안 이제 좀 여러 와인들에 대한 거를 시음하고 또 추천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홈플러스 와인도 해주세요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저희가 홈플러스를 다녀왔습니다. 와. 혹시 레진쏨 그 베리브로스 앤 러드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? 네, 저 한두 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. 마셔본 적은 없어요.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시음하는 와인들을 가져왔어요. 홈플러스 그 와인 코너에 베리브로스 앤 러드라는 매대가 있는 거예요. 정확히는 베리브로스 앤 러드 와인 앤 스피릿 머천트예요. 말 그대로 그냥 매매상이에요. 그러니까 와인 무역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영국에서 300년이 넘은 네. 엄청나게 길죠? 네. 수많은 와이너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네네네. 그 중에서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어떤 와이너리들과 우리는 우리 이름을 건 와인을 만들고 싶어 네. 해갖고 만들어낸 제품이더라고요. 그 홈플러스에서 이제 수입해서 유통하기 시작한 거는 2017년도부터 했어요. 아, 네. 좀 더 기대가 되는 거는 베리 브로스 앤 러드가 영국 왕실에 워런티를 받은 곳이에요. 그러니까 아, 네. 네. 그러니까 로얄 워런티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왕실의 납품을 허가하는 허가증 같은 건데 레이블도 엄청 멋있는 것 같아요. 네네. 좀 네. 뭔가 네. 되게 그냥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네. 좀 클래식한데 뭔가 좀 신뢰가 가는 느낌? 네. 베리 브로스 앤 러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쭉 드렸는데요. 직접 시음해 보면서 네. 저희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. 이제 시음하려고 이렇게 잔에다 따라놨는데요. 네. 1번, 2번, 3번, 4번 이렇게 따라놨어요.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스페인의 리오와 크리안자, 또 2번은 프랑스 코트드론, 네. 네네. 3번이 이탈리아의 키안티, 4번이 이탈리아의 네로다볼라. 네. 1번부터 해서 스페인 와인부터 해서 쭉 이렇게 시음을 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네네. 네.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인 명이 이제 토레 델몬달보라고 이제 써 있고요. 이제 뭐 그냥 리오아의 크리안자급이에요. 크리안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최소 숙성 기간이 24개월 이상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거기에 오크 배럴 통해서 최소 6개월 이상 맞습니다. 이렇게 숙성돼야 되는 그 템프라뇨를 메인으로 네. 해서 이제 좀 뭐 소량 이제 다른 품종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탄도가 굉장히 좋은 포도 품종이에요. 네네. 아, 탄인도 한 중간쯤에 있는데 숙성을 거치면서 이 템프라뇨는 그 맛과 향들이 훨씬 더 깊어집니다. 네. 네. 아직도 시간을 더 두고 마시면 훨씬 더 복합미가 더 훨씬 더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향은 제 노즈는 좀 화장품에서 나는 그런 비슷한 향도 좀 저는 올라오고요. 제가 맞는 이 화장품 뉘앙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아로마 테이블에서 꺼내면은 어떤 그 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? 말린 쪽에 어떤 과실에 가서 쳐다보는 네.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요. 네네. 숙성을 하면서 느껴지는 다른 2차적인 어떤 그 오크에 대한 영향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. 네네. 90%의 템프라뇨하고 이제 5%의 마주엘로, 그다음에 5%의 그라시아노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품종으로 블렌드 되어 있거든요. 템프라뇨가 90%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템프라뇨의 캐릭터가 거의 뭐 독보적으로 이제 드러난다고 볼 수 있고요. 네. 뭐 목 넘김이나 빨래에서 느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. 마시기 좋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네네. 그래서 까끌까끌한 부분도 없고 되게 네. 스무스하게 뭔가 입안에서 적셔주는 느낌들이 굉장히 기분 좋아요. 그래서 저희 이제 2번 와인에 대해서 한번 좀 볼까요? 아, 2번 와인. 2번은 프랑스 코트디론이에요. 코트디론인데 그러니까 남브론의 전형적인 블렌드 와인이고요. 그렇죠.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이 향에서 좀 더 밀키한 느낌? 맞아요. 그리고 약간 또 스위트한 뭐 시스파이스한 느낌도 좀 가볍게 올라와요. 네네네네. 네. 페랑이라고 론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뭐 그 생산자를 갖고 있는 가문이에요. 그 가문의 소유 와이너리가 같이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. 페랑 가문이라고 이렇게 좀 생소하신 분들은 샤토 드 보카스텔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샤토예요. 근데 이 페랑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대표 샤토 중에 하나거든요. 어떠세요? 좀 기대 이상.
이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. 근데 꼬띠 디론보다 더 등급이 높은 아까 빌라주급으로도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. 네. 약간 오크에서 또 가미돼서 느껴지는 바닐라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풍미가 그 전에 있던 지금 템프라뉴 베이스의 리오아 와인보다는 훨씬 더 지금 더 짙고 입안에서도 그렇게 잘 질감이 느껴지고요. GSM이잖아요. 대표적으로 그르나슈, 시라, 무르베드르 이 세 가지의 품종 블렌드가 되게 대표적인 이 와인도 뭐 거의 GSM이라고 봐도 되는 와인이거든요. 네. 근데 산미가 좀 GSM 와인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쳐요. 그래서 아마도 제 짐작에는 그 무르베드르, 그러니까 모나스트레리라는 그 품종이 아마 더 안 들어갔거나 아예 그냥 소량 들어갔거나 뭐 이러지 않을까. 네네.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. 일단 올라오는 그 아로마는 상당히 잘 만든 와인이라는 느낌이 들어요. 충분히 들어요. 이제 3번 와인 한번 시음해볼게요. 3번 이제 좋습니다. 이탈리아 피안띠인데요. 좀 놀라워요. 놀라워요? 지금 이게 끼안띠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네. 제가 향과 맛은 끼안띠 클라시코 리제르바 거의 맞먹는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좀 전 느끼고 있어요. 아, 그러니까 지금 이제 끼안티가 아니라 끼안티 클라시코 되는 그러니까 좀 약간 상급 와인 그렇죠. 느낌이다. 아, 지금 이 끼안티의 품종 비율은 95%의 산지오베제, 알바지아 네라, 그 다음에 꼴로리뇨 이렇게 소량 블렌드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앞서 마셨던 1번, 2번보다 저는 얘가 산도에 대한 게 비슷한 레벨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좀 기분 좋은 산도예요. 진짜 입안에서도 굉장히 부드럽게 산도를 아주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끼안띠 와인에 대한 컨디션을 아주 잘 만든 와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높은 등급으로 만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끼안띠 같은 경우는 지금 DOCG예요. 이탈리아 와인 법에서 이제 등급을 매긴 것 중에서 이제 제일 높은 등급이에요. 같고 품질 보증이죠. 그렇게 해서만 보시고 지금 저희가 이제 마지막 그 네로다볼라 이 시칠리아 와인이거든요. 그래서 이 와인을 한번 또 테이스팅 해보겠습니다. 어떠신가요? 전에 세 개 와인보다 훨씬 더 이제 알코올감이나 입안에서 어떤 무게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이 포도 품종의 특성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바닐라나 이런 느낌도 좋은데 커피빈 아니면 약간 다크 초콜릿 이런 뉘앙스 약간 좀 달콤한 그런 뉘앙스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1번부터 3번까지는 좀 미디엄 바디, 미디엄 라이트 정도의 바디감이 있는 산도가 드러나는 그런 와인들이었다면 확실히 네로다볼라라는 잔단감이 좀 더 많아요. 나는 좀 신맛에 거부감이 좀 커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로다볼라 품종을 추천합니다. 지금 이 네 개 중에서는 저는 맞아요. 혹시 그거 아시나요? 그러니까 이탈리아가요 유럽에서 가장 한국스러운 나라예요. 음식이며 이제 그 나라 국민의 어떤 캐릭터들이 되게 한국 사람들과 잘 맞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이 시칠리아의 음식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한국의 매운 음식들 매운 고추 이런 걸 써서 만드는 음식들이 많거든요. 맞아요. 이 네로다볼라가 그 시칠리아의 대표 토착 품종이다 보니까 그런 매운 음식이랑 되게 잘 맞 딱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. 그 약간 좀 스위스파이시한 느낌이잖아요. 네네네. 향 자체도 약간 그래서 이런 좀 달콤하고 약간 적절하게 잘 배어있는 향신료들이 그런 음식들하고 잘 이렇게 어울리면서 감칠맛을 훨씬 더 많이 올려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베리 브로셀 러드라는 이제 그 머천트에서 본인들의 이제 PB 상품을 쭉 다채롭게 꾸며놓은 와인을 저희가 오늘 시음을 해봤는데 총평 한번 해보시죠. 총평하기 전에 저는 가격을 알고 싶어요. 아 가격이요? 스페인의 리오아 크리안자가 28,900원이고요. 그리고 프랑스의 코트디론이 24,900원.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키안티가 24,900원.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네로다볼라 15,900원입니다. 가격이 너무나 잘 형성이 되어 있네요. 뭐 하나 떨어지는 거 없이 굉장히 훌륭한 지금 그 가격대에서 퍼포먼스를 엄청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처음에 마셨을 때 이런 산미감보다 훨씬 마시기 좋아졌어요. 그러니까 부드러워졌어요. 베리브로스 앤 러드사에서 픽한 이 와인들의 퀄리티는 상당히 그래도 괜찮다. 가성비가 되게 좋은 와인들을 잘 출시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단 여기서 이제 본인의 취향에 맞는 품종의 선택은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처음으로 어떤 홈플러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와인에 대한 리뷰를 해봤어요.
한번 저희 그 내진송과 루이의 좀 그 시음평을 보시고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어떤 와인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여기까지 와인탕구의 루이였고요. 네, 와인탕구의 내진송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